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단독 전원주택 조금만 살다가 다시 나오면 돈 까먹을까? 언젠가 한 구독자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단독 전원주택 딱 5년만 살다 나오면요 한 장 진짜 1억 까먹나요? 아 진짜 그럴까? 저도 무척 궁금했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실거래가, 과거에 얼마에 샀고 또 최근엔 얼마에 팔았다. 요게 있으면 대략은 짐작되지 않을까요? 먼저 동네부터 정했습니다.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두 마을, 평창동과 판교동. 왜냐? 그래야 거래 내역이 많을 테니까요. 에? 가만 있어봐. 아하, 그렇군요. 역시. 아이고 저런. 아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.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리면 팔렸지 싸게 팔질 않으니까 뭔. 자,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다 지어진 집 매매는 정말 감도 못 잡겠어요. 워낙에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. 차라리 그냥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상의 집을 새로 짓는다. 그래서 딱 5년만 산다. 그리고 깔끔하게 팔고 나온다. 이거 역시 변수가 엄청 많겠죠. 그래서 당연히 어떤 통제 요인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첫째, 사람들 수요가 항상 일정할 것. 감히 상상도 못하죠.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딱 10명이면 단독을 원하는 사람도 딱 10명이다. 둘째, 아파트값, 토지값의 시세가 변동 없을 것. 역시 말도 안 되죠.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나 뉴스에도 무념무상, 절대 자극받지 않는다. 거기다 금리까지 미쳐버려서 딱 5년 동안만 빵프로 고정이다. 셋째, 원자재 인건비를 포함한 건축비가 동일할 것. 기후 변화도 없고 분쟁도 없고 기술 발전도 없네. 딱 이렇게 5년만 좀 있어봐봐 좀. 자, 드디어 이 상태에서 정부까지 약을 빨았습니다. 양도세, 취득세 시원하게 다 빵원. 추가로 이사비까지 100% 시원하게 쏜다. 딱 10억! 계산하기 편하게. 5억 땅값, 5억 집값. 깔끔하죠? 이제 집 다 지었습니다. 벌써 들어가서 살고 있네요. 1년, 2년, 행복, 불행, 좌우지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. 자,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죠. 집은 분명히 점점점 늙고 달콤해지는데 그럼 집값은 매년 얼마나 깎이는 거야? 바로 이걸 가지고 감가상각이라고 하죠. 일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률은 연간 4%. 5억짜리 집이면요 연간 2천만원씩 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 25년 지나면 건물값 빵원이다. 근데 잠깐만요, 뭐 25년? 이거 아무도 안 믿죠. 실제 통념은 대략 10년 정도라 보는 게 맞습니다. 단독주택 집값 10년이면 딱 빵원에 수렴한다. 비록 아무도 정확하게 체크한 적은 없지만요, 정리하면 실제 감가상각률은 4%가 아니라 10%, 매년 5천만원. 가만있어봐, 그럼 5년 살면 벌써 마이너스 2억 5천이네. 세월이 흘러 흘러 벌써 5년. 이제 애들 뭐 교육 문제도 있고 나도 노가다 더 이상 못 해먹겠고 다시 팔고 아파트 갈래. 근데 5년 살았으니까 감가상각 10%씩 잡아서 마이너스 2.5억. 그래 딱 7.5억에 내놓으면 좋겠다. 세상에 이런 천사는 없죠. 암만 아까 통제 요인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해도 인간 근본 심리까지는 건드리지 말자고요. 집 지은 본인은 아무리 이 집값을 대강 알아도요 99.9% 더 높게 던집니다. 왜? 까일 거 생각해서, 또 내 마음고생 들어간 거 생각해서. 그럼 역시 깔끔하게 딱 1억 얹어서 8억 5천 좋다. 아까 기억하시죠? 통제 요인에서 수요는 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내놓자마자 바로 팔렸네요. 또 세금, 이사비 이딴 거 전부 다 없다고 했으니까 내 순손실은 딱 마이너스 1억 5천. 보세요, 딱 감가상각 하나만 놓고 계산하는 이런 동화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 마이너스 1억 5천입니다. 근데 잠깐 여기에 또 하나 최후의 변수,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사실 알고 봤더니요, 이 양반이 집장사였네. 직접 지어서 조금 살다 팔고 또 지어서 조금 살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메뚜기로 돈 버는 업자였다. 자,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렇다면 여기에 그들만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, 집 지어서 팔면 딱딱 한 장씩 남는다, 이걸 우겨 넣어 볼까요? 그럼 마이너스 5천, 아니 이래도 손실이네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단독 전원주택 5년만 딱 살고 나오면 대체 얼마나 손해일까? 감가상각만 따졌을 때 마이너스 1억 5천, 또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해도 마이너스 5천, 최소 마이너스 5천에서 마이너스 1억 5천 사이다,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뭐 처음부터
완전히 상상의 얘기죠. 그냥 알 수 없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. 뭐 당연하게도요, 모든 변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쉴 새 없이 바뀌는 게 바로 이 리얼 월드 현실 세계니까요. 정말 재수 없으면요, 모든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마이너스 1억 5천이 아니라 마이너스 3억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그 반대로요, 느닷없이 코로나 같은 게 확 터져가지고요, 뭐 그때 당시 단독 전원주택은 호황이었죠. 플러스 1억이 될 가능성, 이것도 충분히 있거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설들이 과연 어떤지 내 친구 AI 구글 에미나이 아니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. 제시된 통제 변수는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단독주택 가치 변동 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. 그럼 뭐 이렇게 하라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?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